번째 시간이죠. 하남미사원에 선임된 물건 맞춰져 있는 아주 좋은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미사재료 주변에 있는 디스텟인데요. 지금 할리스 커피 그리고 선임대가 맞춰져 있는 물건들이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수익률도 좋고 공실 없이 바로 수익 낼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랑 한번 가볼까요? 자, 고고 가보죠. 자, 팔로미 자, 고. 네, 지금 분양 사무실 내려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하남 미사일이 보이시잖아요. 예, 그죠? 이게 지휘봉, 제 지휘봉입니다. 제가 지금 미사역청 가운데 10번 출구죠? 10번 출구 앞에 있는 미사 월드 부동산이고, 미사 상권 자체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북근상이 있고, 중심상업지구가 있고, 남근상이 좀 있습니다. 북근상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학원이나 병원들, 그리고 이제 남근상 같은 경우는 좀 큰 사이즈의 학원과 병원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미사역 주변으로는 메인 중심 상업지구로 위락 상권들. 그 다음으로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 상업지구 쪽에 보시면 대형 식당들 등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오늘 설명할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트릿. 자, 그럼 이 디스트릿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우리 최 팀장님 맞으시죠? 네. 네, 팀장님 모시면서 훈남이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인사 한번 드리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현장은 바로 디스트릿이라고 지하 2층 그리고 지상 5층으로 건설된 일반 상업지구에 있는 상가 건물이고요. 우선 저희 일반 상업지구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하나 오벨리스크 주상복합으로 오피스텔과 그리고 상가가 있는 곳이고, 여기에 미사 최초로 대형 사우나가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실내 동물원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이쪽 라인으로 이제 트레비타운은 요양병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에코 미사 강변에 올해 3월에 신화푸드 빌리지라고 4개의 그 우설아, 천지연, 긴자, 그리고 블루가든이라는 업체가 입점해서 지금 상업 중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옆쪽으로는 송추감학골, 여기도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엔 삼성전자, 그리고 LG 베스트샵, 이렇게 지금 대형 유통 판매시설도 저희 일상 일반 상업지구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파르코에는 지금 미산에 두 개가 있는 그 다이소가 여기에 지금 한 곳이 입점해서 영업 중이고, 그리고 저희 옆쪽에 보면 지금 아직 오픈은 하지 않았는데 경복궁과 사포로가 올해 5월 정도에 오픈해서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팀장님, 오늘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 아시겠지만은 리스크 없는 상가 투자, 바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선임된 물건 때문에 제가 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물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우선 저희 그 디스트릿 상가는 최근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고민이 되시는 공실 걱정을 없애주는 선임대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분양하고 있는 상가고요. 제가 오늘 강력하게 추천드릴 먼저 물건은 1층의 할리스 커피. 아, 예, 할리스, 그 유명한 할리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5층에 입점하게 될 골프존 파크.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그러면 네. 1층은 제가 아까 촬영하면서 들어왔는데요. 네. 우리가 그러면 바로 골프존 쪽 올라가서 네네. 조망이나 그리고 이제 평수나 네네. 간략하게 한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 올라가 볼까요? 네, 지금 5층 올라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팀장님, 지금 오른쪽으로 돌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뭐가 들어올까요? 네, 여기는 지금 반포식스라고 그 베트남 그 전문 요리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왼쪽 편에는 이제 프랑스 가정식 해서 이제 저녁에는 또 와인까지 하는 그런 업체들이 지금 들어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던 이유는 어떤 거죠? 바로 선임대 물건인 가장 베스트 물건.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강력하게 추천드린다고 했던 그 바로 물건이 골프존 파크라고 이제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호실부터 저 끝까지 보이는 총 9개 호실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볼 2칸까지 해서 총 12개 호실이 저희 이제 스크린 골프가 입점하게 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골프존 파크 같은 경우는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로 꼽히는
임대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이쪽까지 계속 그 골프장이 다 들어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쪽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전체 몇 평이에? 지금 전용으로 178평으로 들어오고요. 룸 개수는 저희가 8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수익률은 저희가 5% 정도 지금 잡고요. 네. 네. 만약에 대출을 받으셔서 하시면 조금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고요. 아, 그럼 대출 안 받고 순수익이 5% 정도 나오고. 네, 맞습니다. 대출 받으면 7, 8% 이상 나온다는 거. 네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베스트 물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말씀드린 1층에 할리스 커피가 또 우리 괜찮은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1층에 할리스 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1층에 세 칸을 지금 임차 들어오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수익률은 한 4.3% 정도. 아, 4.3% 정도? 네. 1층이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인데요. 자, 그러면 그 간단하게 선임대 물건 할리스 1층과 5층 골프존. 네. 선임대 물건 해주는데요. 또 이 그 디스트리의 장점이 있잖아요. 네. 바로 저희 건물의 가장 강점, 하이라이트는 바로 지금 이제 앞으로 보실 이 조망권입니다. 와, 보이시나요? 야, 좌측부터 조정 경기장이 파노라마처럼 쫙 들어옵니다. 저게 검단산인가요? 어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산은 예봉산입니다. 예봉산.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게? 네, 그리고 저 끝쪽으로 보시는 게 네, 하남 검단산입니다. 검단산과 예봉산. 너무 좋은데요? 이게 배산 임수 산과 강이 앞에 있는 디스트릿. 네, 맞습니다. 선임대 물건 수익률 아주 좋고, 투자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리스크 없는 물건, 전화 주시면 열심히 이 열정맨이 설명드리면서 현장과 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완료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미사에게 월드부동산의 열정맨 디스트릿 최정기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